꿈이나 환상에 대한 성령의 이끄심. 사람은 영생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조각을 받아 생령,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육이 죽어 영과 분리되어도 우리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전혀 잃지 않습니다. 죽었다 하는 것은 삶의 지경이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오버랩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들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것이 좋은 영이든 나쁜 영이든 늘 간섭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주로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영의 통제를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라 말하는 이유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의하여 성령과 악한 영의 간섭에 대한 규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악한 영이 간섭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성령님이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꿈과 환상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개인의 영성을 성장시키실 때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알게 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는 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성령님의 가르침과 빛이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는 점이 꿈과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때로는 매우 신비한 체험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은혜 가운데 꿈과 환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무작정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를 밝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꿈과 환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영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님의 간섭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은 믿는 자들의 생각과 지식의 영역을 늘 간섭하여 실족할 이유들을 만들어내며 경험과 기억의 영역들을 건드려서 낙심케 하고,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죄를 선택하도록 의식의 영역들을 간섭합니다. 또한 악한 영은 믿는 자들의 무의식의 영역들도 간섭합니다. 꿈과 환상은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내가 계획하여 꿈을 꾸거나 내 의지가 원하는 환상을 볼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꿈을 만들어서 꾸거나 어느 때고 원하는 때에 환상을 본다면 그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믿는 자들의 무의식의 영역들을 간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꿈과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경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린다면, 저는 꿈을 통하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였었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도 받았었습니다. 또한 환상을 통하여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계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간격으로 매우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악한 죄를 짓는 나 자신의 모습을 꿈을 통하여 보아야 했고, 아주 잠시 동안 그 꿈은 무의식의 영역이 아닌 의식의 영역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은 믿는 자의 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까지 간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 성령님의 간섭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악한 영의 간섭의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꿈과 환상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고, 다 믿을 수도 없고,
우선 우리는 꿈과 환상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꿈과 환상은 무조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악한 영도 우리의 꿈과 환상에 관여할 수 있으며 간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꿈의 의미와 환상의 올바른 이해를 반드시 성령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꿈과 환상을 내 의도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한 영의 간섭인지 아닌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꿈을 꾸고 나서 성령님께 여쭙고 환상을 보고 나서 성령님께 여쭙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성령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그러고 나서는 꿈과 환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의 소통으로 직접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도 꿈과 환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악한 영에 의한 무의식의 영역의 간섭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꿈과 환상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꿈과 환상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성령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깊고 지속적인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